7월 둘째 주 주말 날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보하기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손끝만 스쳐도 지금 소나기 구름이 팡팡 터질 것 같은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계속 실험 감시 잘 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주말 날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어쨌든 소나기의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지금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바로 폭염인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떻게 얼만큼 더울지 또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특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15시 현재를 살펴보시면 서울과 경기도권은 지금 뭐 폭염특보에 대해서는 벗어나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좀 매우 덥고 경보주의보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말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는 이 폭염특보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도권 쪽 지금 좀 빠져 있는데 네. 이 부분 다시 폭염특보 발효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기온 전망 보시면 네. 이제 낮 시간대에 다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고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네.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곳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7월 1일자부로 지금 그동안에는 빨간색 부분이 30도 이상을 가리켰는데 전체적으로 상향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노란색 부분이 30도 이상을 보이고요. 빨간색은 35도 이상을 가리킨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한 가지 특징적인 네. 부분이 지금 동해안 쪽에 네. 네, 지금 좀 30도 초록색이에요. 네. 네. 언더는 그 밑도는 부분들이 네. 있고 최고 기온을 봐도 30도를 못 넘을 네. 곳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원인을 살펴보면 네. 이제 9일 낮의 수치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네. 예상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 동해안 쪽을 향해서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들어가면서 네. 이제 동해안 쪽으로는 좀 기온이 많이 못 올라갈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선이 이제 바람의 방향, 바람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가 지금 검정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 쪽에 있는 거 보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파란색 선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외에 나머지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구름 모의 영상에서 보시듯이 네. 좀 하늘이 열리면서 햇볕에 의해서 좀 지면이 덮여지는 그런 조건에 놓여져 있는데요. 네. 동해안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바다에서 들어오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람의 영향을 받다 네. 보니까 기온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동안을 보시면은 이제 뭐 최고 기온이 28도, 34도, 뭐 27도, 35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20도선 그러니까 30도보다 아래인 곳이 대부분 이제 동해안 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대야의 기준이 우리가 25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밤 사이에 어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느냐 마느냐로 기준을 하는데 사실 그래도 사실 23도, 뭐 24도, 22도 그 25도와 넘진 않지만 가까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별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또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밤에 좀 잘 건강 관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 네. 좀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나타날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기온이 좀 높이 오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네. 경기 북부 내륙 같은 곳 그다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국 산발적으로 좀 네. 소나기가 피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레이더 영상이라든가 네. 최신 기상 정보 계속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구름이 좀 걷히면서 이제 햇볕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팡팡 터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말은 이제 기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말 오늘을 비롯해서 동해안에 이제 곳곳에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이제 오랫동안 가지 못하셨다가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좀 도톰한 수건 같은 거 좀 기대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서늘할 네. 수 있는 그런 날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 관리 그리고 체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워낙 즐겁게 또 재밌게 보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네, 그 약간 선선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지역보다는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날씨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